제 전체 영상 중에 인기 동영상 1위가 너나위님이고 제 채널에서 5천만 원부터 모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, 7개월간 모든 재테크 영상이 썸네일이 다 5천만 원 5천만 원 신드롬을 만드신 그러게요. 지금 딱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. 이렇게까지 경제 상황이 될 줄 아셨나요? 몰랐죠, 당연히. 그래서 5천만 원 잘 모으셨던 분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쵸.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. 그때 만약에 그 말 듣고 다른 데 잠깐 안 쳐다보고 정말 저축한 사람이 지금 1년 뒤 승자가 됐겠다. 그쵸. 이런 생각. 지금 되게 할 수 있는 게 좀 생겼겠죠. 근데 그냥 막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막 빨리빨리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그것도 좀 안 좋아졌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. 지금 상황 2022년 이 영상으로 너나위님을 처음 접하는 분이 있다면 무슨 말을 가장 해주겠냐? 5천만 원부터 모아라. 아, 똑같네. 네. 뭐 5천만 원이라는 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이런 시기니까 이걸 하세요, 저런 시기니까 저런 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. 왜냐면은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. 그 사람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년 전에 제가 출연해서 5천만 원 정도 모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 원 모으라고만 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공부하라고 했거든요. 맞아요. 돈 모으면서 그럼 지금 쯤 보여야 돼요. 사실 내가 이 돈 어떻게 해야 될지. 그런 분들은 돈 모을 때가 아닌 거죠. 지금 투자해야 될 때인 거고 그런 분들은. 근데 내가 이 영상 처음 본다. 경제 공부, 재테크 공부 1도 안 해봤고 지금까지 막 돈 막 쓰고 살았는데 아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든 상태에서 이거 처음 봤다. 그럼 또 똑같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시장 상황보다는 개인의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도 돈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안 좋을 때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2015년, 16년부터 부동산 했던 사람 중에도 돈 잃은 사람 많아요. 황당하지 않아요? 다 번 게 아니에요. 시장 상황에 너무 일일비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. 지금 막 빠졌으니 저점이니까 막 해야지.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면 어차피 그때 돈 벌기 힘들어요. 그리고 운일 확률이 높아요. 그게 그 덜미를 잡는 거예요. 대표적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 못 모르고 남들이 기회라고 하니까 돈을 넣었는데 돈 번 거예요. 동학 서학 하면서. 네네. 그게 3,300까지 갔잖아요. 코스피 기준으로. 네. 그러니까 돈 벌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한 거지. 100만 원 넣었는데 올라가. 아우 씨, 1,000만 원 써야 되는데. 점점 판정을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다 한 방에 지금 안 좋잖아요. 엄청. 그 시기나 시장 상황이 운이 맞아서 돈을 막 태웠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때 투자하고 어떤 때 매수하고 어떤 때 매도한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. 한 번에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이런 거 집중하는 것보다 내 상황에 집중하고 내가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, 재테크 잘 모른다 그럼 일단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돈을 모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똑같아요. 1년 전이랑 지금. 그리고 이거는 1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.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의 해가 있고 왜냐면 그걸 한번 놓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의 해가 오면은 뭐 공부고 뭐고 일단 그냥 영끌을 한다 라고 생각하잖아요. 돈을 버는 게 목표니까. 이런 얘기 해도 될려나 모르겠다. 요즘에 이런 얘기 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서.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꿈을 먹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기회의 해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고 심지어 그 다음에 잘 지키냐는 거예요. 왜?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? 이거 제가 1년 전에 얘기했던 그 횡단보도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. 제가 여기 있어요? 네. 근데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. 네. 반대편 차선은 이제 쉽게 말해서 돈 번 사람들인 거예요. 반대편 차선에서 사람들이 막 손 흔들면서 안녕, 막 너도 일로 올래?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 왕복 8차로인데 차들이 막 싱싱 달려요. 그럼 내가 일로 건너가고 싶은 거잖아요. 지금 당장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 봤더니 저기 있어.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서 건너서 다시 와야 돼 일로. 그러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게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냥 무단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빨리 가지가 아니고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은 뭘 했지를 봐야죠. 안녕 너도 일로 와 했을 때 잠깐 기다려 빨리 갈게 이게 아니고 거기 어떻게 갔어 물어봐야죠. 저쪽이 횡단보도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지만 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보다 좀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너나이님은 호불호가 없어요. 왜냐면 항상 이도저도 아니니까. 그런 댓글이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. 오른다고 말하지도 않고 떨어진다고 말하지도 않고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전문가냐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전문가라고 인식하고 계시면 전 전문가 안 할래요.
그러니까 왜 자꾸 못하는 걸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.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. 갑자기 여기서 덤프트럭이 올지 안 올지를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왜 남들한테 자꾸 올 것 같다 안 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왜 그대로 믿냐고요. 심지어 또 왜 원망해 자기가 건넌 거면서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오면 돼요.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열심히 공부하고 파란불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파란불 되면 그때 자신 있게 건너면 되잖아요. 파란불 들어오면 이게 파란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행동하거든요. 제가 투자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일까요? 절대 안 망설이죠. 기준이 있거든. 아 이거 오케이, 이거 오케이, 이거 오케이. 그럼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돈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.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. 또 한참 내 판단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. 물론 내 판단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틀리더라도 망하지 않는 정도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 끓이는데 우리 여기 친구들이 10명 있어요. 니네 뭐 먹을래? 라면 먹자. 알았어 내가 끓여줄게. 우리 집에 초대했으니까. 근데 내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봤어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번에 10개 끓인 게 아니고요 일단 하나 끓여보는 거예요. 망해도 아홉 봉지가 남아있잖아. 네네. 그리고 이제 끓여보고 아 이런 감 잡았어. 그러면 이제 네 개 끓여서 일단 주고 나머지 다섯 개 또 끓여서 같이 먹고.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떠냐면 한 방에 그냥 나 할 줄도 모르는데 오 그냥 몰탕 그냥 완전히. 그랬다 라면 다 불어 터지고 막 다 쫄아가지고 막 라면 물 맛 하나도 없고 친구들 주면 이 뭐야 이게 니네 집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. 방식은 시장 상황에 상관이 없어. 안 망하고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. 내 상황을 먼저 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아나? 주식 투자를 아나? 부동산 투자를 아나? 나 몰라.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하면 돼요. 투자 안 하고. 내 친구도 모르고 투자 그냥 막 돈 넣는데 돈 벌었어. 그 사람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리고 그 운이 계속 못 가요. 올해 봤잖아요 지금 주식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보면서 아 정말 재테크 공부하기 좋은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30 세대뿐만이 아니라 4050 세대 분들도 똑같거든요. 전 세대별 차이도 없다 생각해요. 돈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막 난리가 났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기가 왔는데 한 3-4년 2-3년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근데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 결국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조급함이잖아요. 너나미님은 조급함 때문에 힘드셨던 적이 없으세요? 힘들었죠. 조급함 때문에 투자 잘못하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. 그러지 말라고. 그러지 말라고.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.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조급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네. 항상 저지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. 조급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거는 별로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. 왜냐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네. 그 말을. 아까 제가 라면 얘기했잖아요. 네. 투자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해라 차라리. 몰빵하지 말고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있으면 10만 원만 하거나 네.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만 하거나 거기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라 차라리. 대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아주 작은 규모의 투자.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나 못 견디겠어. 나 이거 좀 돈을 넣어보고 싶어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해보라는 거예요. 조금만. 대신 포기하지 말라는 건 그 조금만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배울 걸 취해서 그 다음에는 더 디벨롭한 다음에 해보려고 하시라는 거예요.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?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뭔가를 배운다는 거가 그 접근성이랑 효용 임팩트는 반비례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수단이 세 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영역에서 성과를 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. 직접 만나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짠테크로 시작해서 유튜버가 인플루언서 되고 싶다 하면 그건 김짬부님 만나야 돼요. 김짬부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. 목표를. 근데 이거는 접근성이 어때요? 낮죠. 네. 근데 실제로 성사되면 어때요? 임팩트는 강하죠. 그러니까 임팩트랑 접근성이 반비례하는 거예요. 네. 나한테 되게 큰 통찰과 경험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효과는 가장 높지만 접근성은 제일 낮아요. 그 다음으로 임팩트 중간 접근성 중간이 제가 보기에 강의 같은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반대로 접근성은 되게 높은데 임팩트가 되게 낮은 거가 책이에요. 상대적으로 회사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. 직장생활 잘하는 법 책 읽는 것도 좋죠. 근데 우리 회사 에이스 선배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.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. 너는 일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대신 마음 열고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네. 걸러들으려고 하지 말고.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다 하냐면 동기들한테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지금 오랫동안 못한 선배한테 하거나 욕만 하겠지. 아, 맞아, 욕만 야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안 돼.
와, 이거 근데 진짜 부동산하고 똑같다. 영국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내요. 분기마다. 전 세계 56개 국가 중에 최근 1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은 국가는 2개밖에 없어요. 모로코랑 말레이시아 2개 빼고는 다 올랐어요. 그게 뭐냐면 전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. 뭐겠어요?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이죠. 그 원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하나로. 금리를 올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데 컨센서스가 생긴 거예요.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.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두려워해서 금리를 안 올리다가 물가가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다 망한다.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때려잡아야 되라는 그 합의가 생긴 거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다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잖아요. 금리를 올린다는 의미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를 내리면서 다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. 그게 뭐냐면 얼마 안 가면 또 내릴 거라는 거예요. 그게 내년이 될지 3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왜? 코로나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전체적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기회는 또 올 거라는 얘기예요. 쉽게 말하면 예측하고 내가 자꾸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파란불이라는 걸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. 여러분들이 그 다른 사람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. 지금 뭘 사세요? 어떤 아파트를 사세요? 어떤 주식을 사세요?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알겠고 빨리 돈 벌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겠어요. 저는 여러분들이 뭘 사고 얼마만큼 사고 언제 사고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. 근데 다만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망하지는 않더라. 안 망하고 쭉 가다가 상승장이 오거든요. 중간중간 그때 내가 돈을 벌게 되더라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였다는 거를 돌아보니 알겠는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작년에 말씀드리고 올해도 말씀드린 거예요. 그리고 그건 내년에도 안 바뀔 것 같아요. 저는 돈 열심히 모으시고 자신 없으면 투자하지 마시고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려고 하시고 짬부님 채널 연령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거든요. 제 나이가 되면 저보다 더 부자 되실 수 있지 않을까, 10년 뒤에는 저보다 더 부자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은 성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책을 한 권, 두 권을 읽게 되면 아, 책 읽는 게 되게 좋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. 너무 멀리 오랫동안 계획을 짜서 그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눈앞에 있는 거를 먼저 클리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꼭 행동으로 옮기고 그게 끝났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습관을 계속 들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. 전쟁 끝나고도 투자할 시기가 있었고 한국전쟁 끝나고도 60년대, 70년대에 투자할 기회 있었고 80년대, 90년대에 투자할 기회 있었고 2000년대에 투자할 기회 있었고요. 2010년에도 제가 30대 때 투자할 것들이 많았고 이번 2020년 이제 22년이지만 투자할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올 거라고 꼭 믿으시고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돈을 태우는 행동은 좀 안 하시면 어떨까. 김전부